안녕하십니까. 월드미션 대학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월드미션 대학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교수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미국 개신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어림잡아 1980년대라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유진 피터슨, 필립 얀시, 팀 켈러 같은 분들이 동시대에 나타나서 영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90년대에 이르면 미국 개신교회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나 미국 교회를 따라가게 되지요. 영성운동에 대해서도 9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이르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대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학계에서도 영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서적들도 많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영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게 되었지요. 심지어 기도원에서도 이제는 영성 영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영성운동은 이렇듯 반세기 동안 발전되고 보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연구서적과 그리고 경험들이 축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었죠. 그중 하나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개인적이고 타계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추구한 영성은 그렇게 좁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영성운동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그렇게 왜곡이 된 것이지요. 어떤 개념이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호대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왜곡되어서 사용되다 보니 요즘에는 아예 영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이비 신비주의자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심오한 신학적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헤이스 데우스 카이 파테르 판톤 호 에피 판톤 카이 디아 판톤 카이 엔 파신. 이 문장을 제가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면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은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를 통하여 계시고 모든 존재 안에 계십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바울 사도는 기독교 신관의 아주 특별한 차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은 이 세 차원,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를 통하여 계시고 모든 존재 안에 계시는 이 세 차원을 다 가진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존재 위에, above all beings,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동시에 모든 존재를 통하여 계신 분입니다. Through all beings. 우리 개역개정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말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새번역은 이것을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존재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은 또한 가장 작은 원자 안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영에 비유했습니다. 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란 말은 숨 혹은 바람을 뜻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루아흐를 푸뉴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푸뉴마 역시도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비유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바람 혹은 성풍이 되는 것이지요. 성풍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성신 혹은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권에서도 오래전에는 Holy Ghost라는 말을 썼지요. 그러나 이 Ghost라는 말이 동화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Holy Spirit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 혹은 푸뉴마라고 하는 비유 언어를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통하여 있고 모든 것 위에 있고 또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십니다. 제 앞에 촛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바람을 훅 불어서 그 촛불을 끌 수가 있죠.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제 입바람으로만 그 촛불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입바람은 저에게서 나온 거죠. 저와는 다르지만 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촛불을 꺼지게 한 것은 바람인데 사실은 제가 끈 것이지요. 그러니 촛불을 제가 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시다 하는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때는 달이 중천에 떠 있는 밤이었고요. 논에는 모짜리 하기 전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모든 그 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논을 봐라. 논마다 하나하나 논 하나하나에 다 달이 떠 있지 않니? 달이 저렇게 높이 떠 있으니 논 하나하나마다 달이 비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비유라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모든 존재 위에 있는 신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한때 그런 신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신론, 뇌이즘이라고 하지요. 신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자연 법칙의 우주를 맡기고 이성의 인간을 맡기고는 멀리 물러가셔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주와 생명을 하나의 기계처럼 인식하던 때의 계몽주의 시대의 신관이지요. 어떤 종교는 모든 존재 안에 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하지요. 힌두교가 대표적인 범신론적인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존재를 통하여 존재하는 신을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무속 종교가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모든 존재를 통해서 계시기도 하고 모든 존재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이 세 차원과 모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영성은 그 본래적인 통전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초월적인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먼저 모든 존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굳이 이름 짓자면 개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 영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요.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수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지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모든 존재를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뜹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주의 운행은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순환의 질서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모든 존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관찰해서 그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현상을 통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고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존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눈뜰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존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국가와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지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증오와 싸움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굳이 이름 짓자면 사회 영성, 소셜
스피리추얼리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성을 통해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보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의, 저스티스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는 하나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만큼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세상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영성을 통해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신한다 해도 그것을 절대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영성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피에 굶주린 혁명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존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지만 모든 일을 끝내놓고는 겸손히 물러서서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갈망하는 그 완전한 정의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인 영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월드 미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바울 사도가 명시한 이 세 차원을 모두 품을 수 있게 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돈독하게 힘쓸 것이며 그분에게서 얻은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마지막에 겸손히 고개 숙여 주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작지가 않습니다. 영성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포괄하고도 남는 큰 것입니다. 그 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깊이 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